다섯 번째 에피소드는 레이쇼와 프로포션에 관한 것입니다. 레이쇼는 어떤 두 개의 숫자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A to B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B는 제로가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레이쇼는 심플스 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8분의 4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분수는 8분의 4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죠. 있지만 레이셔는 항상 1대 2가 되겠죠. 그죠? 이제 푸트와 인치 간의 어떤 레이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인치가 1푸트의 비율로 따지면 얼마가 되었느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서로 다른 어떤 길이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1푸트는 12인치입니다. 1인치가 3.3cm 정도 되죠. 센티미터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미국식 계량 단위이죠. 근데 주의 재미있게 볼 점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뭐냐니까 12인치와 1푸트가 같습니다. 따라서 12인치분의 1푸트가 이게 1이라는 거예요. 근데 12분의 1인데 어떻게 1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입니다. 이제 이게 레이쇼와 어떤 프랙션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니까 인치라고 하는 말 속에 1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고 푸트라고 하는 말 속에 10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1 곱하기 12 12 곱하기 1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1이 되는 거예요. 이 단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푸트에서 3인치가 차지하는 레이쇼는 이렇게 서로 상쇄시킬 수가 있죠. 인치는 인치끼리, 푸트는 푸트끼리 상쇄되어서 결국 12분의 3, 4분의 1 심플스트 폼으로 변환되어서 1대 4, 1, 2, 4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쇼입니다. 이런 레이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변에 동일한 값을, 제로가 아닌 동일한 값을 곱했을 때도 그것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즉 4대 7에, 그죠? 4대 7에 각 변에 2를 곱했을 때 8대 14가 되더라도 이것은 동일한 편이란 말입니다. 4대 7 equal 8대 14가 되는 거고 그리고 레이셔로 표현할 때는 항상 심플스트 폼인 4대 7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a to b equal ax to bx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렉탱글의 length가 1야드이고 그리고 width가 2피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푸트가 12인치였잖아요. 그런데 1야드는 3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1야드 그 2피트 1야드와 2피트 간의 비율은 마찬가지로 1야드분의 3피트와 곱했을 때의 값과 같습니다. 왜냐니까 1야드란 말과 3피트란 말은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피트 속에 1이 들어있고 야드 속에 3이 들어있으므로 결국 3 곱하기 1, 1 곱하기 3이 돼서 이것은 1이 됩니다. 상시하게 되면 2분의 3이 되고 즉 레이셔는 3대 2가 되는 거죠.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아이소셀레스 트라이앵글의 congruent side가 5대 2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빗변의 길이가 같은 아이소셀레스 트라이앵글입니다. 여기서 서로 이제 congruent, 인접하는 사이드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그죠?
그 비율이 5대2라고 하는 거죠. 즉 AB 대 AC의 비율이 5대2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값 X로 곱했을 때이 비율은 일정히 유지가 됩니다. 즉 5대2 이꼴로는 OX 대 EX가 되는 거죠. OX로 잡게 되면 AC는 EX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페리미터가 40이라 하는 것은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대응값이 40이란 말이죠. 둘레는 결국 세빗변의 합입니다. 이것이 42가 되고 따라서 x는 3.5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레이쇼가 어떻게 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레이쇼를 통해서 레이쇼 개념을 통해서 레이쇼의 어떤 0이 아닌 어떤 값을 곱한 것은 그대로 이퀄 기호가 유지가 된다는 것. 그죠? 이게 항상 참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쇼와 프랙션은 조금 다르죠. 용도가 다르죠, 그죠? 이 문제는 다르게 해도 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이제 프로포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두 비율이 그렇죠? 동일한 것을 우리 프로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않습니까? 3 to 12 equal 1 to 4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프로포션입니다. 이것은 우리 레이쇼에서 금방 나왔던 말이죠. 그러니까 1과 4의 어떤 0이 아닌 어떤 값을 곱해서 도출되는 값은 그 값을 둔다 그러면 항상 이퀄이 성립하죠. 이런 프로포션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12분의 3 이퀄 4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B와 D가 제로가 아닌 상황에서 이제 이것은 이런 식의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A to B equal C to D라고 하는 것은 A over B equal C over D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프로포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레이쇼에 0이 아닌 어떤 값을 곱해서 도출되는 새로운 레이쇼 서로 같다는 것, 이것을 프로포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와 A와 D를 우리가 Extreme이라고 얘기하고 가운데 있는 B와 C를 Mean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건데 B분의 A는 D분의 C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같은 분모의 LCD인 BD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서로 상쇄되고 남는 것은 DA equal BC가 됩니다. 근데 DA와 BC의 위치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Extreme을 곱한 것이 Mean을 곱한 것과 같고 분수로 표현됐을 때는 A와 D, 대각선으로 곱한 것이 C와 D, 대각선으로 곱한 것과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걸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In any proportion, the product of the means is equal to the product of the extremes. mean의 곱은 extreme의 곱과 같다는 거죠. 모든 proportion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주니어 클래스에서 소년들보다 소녀들의 수가 24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소녀들과 소년들의 비율은 5대 4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에서 소년과 소녀들의 숫자는 각기 얼마입니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X를 소년들의 숫자로 한다면 X 더하기 24가 소녀들의 숫자이고 이두 비율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x plus 24 over x equal 5 over 4가 되죠. 그럼 우리가 위에서 공부한 원칙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두 개 곱한 것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이것을 풀게 되면 리덕션 하게 되면 x는 120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144명이 나오겠죠? 이걸 다르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쇼 위에 이것을 프로포션으로 표현했다면 두 번째 해결 방법은 레이쇼로 보는 거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제 5대 4는 결국 5x 대 4x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x는 4x에서 24를 더한 거죠. 따라서 x는 24가 됩니다. 그러면은 소년들과 소녀들은 이렇게 5x와 4x로서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120명에 이 24명을 더했었죠. 그게 아니고 24명을 빼야 됩니다. 그죠? 96명이고 120명입니다. 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레이쇼와 프로포션의 개념을 가지고 엑서사이즈를 각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